빠졌을 때도 어휴, 갑자기 이렇게 이가 빠졌어요? 이렇게 뭘 센 걸 먹게 자신 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먹는데 그냥 툭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왜 영양이 결핍돼서 그러나? 뭘 잘못 거,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영양, 그러니까, 영양 부족. 예, 영양 부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지처럼 먹고 그러니까 또 이제 먹을 때는 이렇게 먹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냥 배 안 고플 정도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식단은 뭐 거의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돈이 없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쌀밥은 쌀은 있으니까 밥 짓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예전에 김치, 먹듯이 여름치. 김치, 그렇지 이런 것만 밑반찬 거. 조금 그거 라면. 위에는 뭐 없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두 개가 그냥 딱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갖고 그랬어요. 아유, 갑자기 서러우셨겠다. 그때 너무 서러웠고요. 울었어요. 이렇게 치료할 때. 이 빼, 이거 빼야 된대요. 그러면 빼면은 이렇게 보통 누가 옆에 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와줄 사람도 없고 그것도 걸어오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아우, 내가 이 치료 받을 바에는 죽어버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눈물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하여간에 어려울 때마다. 아유, 고생은, 나쁜 생각은 많이 하셨네.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막 감사하는 그 역할도 사실 가사도우미 역할 내 한마디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참 허진 씨 모습 참 인상 깊은데요.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허진 씨가 저희 좋은 아침 출연한 이후에 각종 예능이나 드라마까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여기다. 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드라이하고 이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여기 약간 웨딩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아 예쁘다. 얼마나 좋은데. 보고 계시면 설명 따라 드릴게요. 죄송한데. 저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라 잠시 잠깐 한눈으로 힘났습니다. 힘을 주는 거지. 우리의 뭐 로망이죠, 로망. 로망이고. 선생님처럼 정말 저렇게 훌륭한 여배우가 돼야겠다. 안방을 딱 장악하는. 나 거기가. 거기 그 음식기둥 거기밖에 안 가요? 인연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기 고향 선배님이세요. 아. 대단한 선배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아, 잘 왔어요. 나 신인 때부터 무지하게 챙겨주셨던 분이죠. 너무 좋아요. 반갑다. 너. 화이팅! 노하우를 또 알려주세요. 오늘 녹화. 오늘 우리 세 바퀴 노하우는 다른 데 없어. 그냥 편안하게 앉았어. 하고 잡은 얘기 많이 하고. 웃다가 가버려. 알았어.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알았어. 그리고 선배님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알았어.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조용기 아저씨인데 조용기 아저씨보다 더 위잖아. 이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요. 아니 그냥 묻는 말만 대답할게요. 7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입니다. 허진 씨 반갑습니다. 레디 액션. 왜? 뭐? 아, 반찬이 어째 맨날 이거 똑같아.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지. 아 지기가 나서 돈 좀 벌면 안 돼? 아, 나 그렇게 못 해. 나 그렇게 못 해. 나가면 남자들이 나한테 막 연애하자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착각도 참.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떠셨어요? 누가? 아유 뭐 저는 근데 워낙 제가 옛날부터 허진 선생님 팬이었어요. 전라도 연기하시는데 여관첩 이런 거 할 때 진짜 예술이셨었거든요. 또 뵀으면 좋겠어요. 예, 드라마. 예, 피부도 그렇고 진짜. 아니에요. 너무 예뻐. 정말. 아니 왜 나이를 안 드셨어요? 진짜. 그대로세요. 아, 드라마에서 뵐게요. 네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랜만에 하시게 나가시면서 어때요 느낌이? 그냥 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말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또 조용기 씨도 좀 이렇게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죽지 않으려거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또 버려야 되고